사랑하는 메가스터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기말고사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있죠. 네, 이제 대부분 끝난 것 같고 아직 안 끝난 학교들 조금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 자,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일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이제 여름방학 특강들이 막 시작되고 빠른 학교들은 다음 주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많은 학교들은 뭐 다음 주 후반 또는 그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여름방학이 막 시작이 될 거야. 엄청 기대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전반전이 다 끝났고 이제 여름방학부터 해서 이제 후반전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여름방학 때 거는 기대가 어마막지할 거야. 이번 여름방학 때 내가 이것도 끝내고 저것도 끝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방학이 다 끝났을 때는 내 성적이 팍 올라가야지, 그치? 기대들이 막 엄청 돼 있을 거야. 좋아, 잘했어. 이번 여름방학 대박 쳐야지. 자,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해주고 싶은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말이야, 양과 질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에 양이 있고 질이 있다고 해보자. 양이 좋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식당에 갔어. 질 좋은 게 있고 양 많은 게 있어. 뭐가 좋은 거야? 뭐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죠? 예, 뭐 또 질이 항상 뭐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많이 주는 걸 무시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어쨌건 양과 질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뭐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또 선생님 게시판에다가도 애들이 올리는 뭐 이게 상담글도 그렇고, 요즘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 읽어보면 너무 질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 이게 되게 효율적인가요? 이 강의가 정말 좋나요? 쌤, 요것만 풀면 될까요? 내가 요거 요렇게 듣고 요렇게 하고 나면 성적이 탁 나올까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 질문에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 사람마다 공부 능력이 다르거든. 공부 능력이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몰라. 근데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알지도 못하는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또는 뭐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되나요? 저렇게 되나요? 라고 올리는 건 진짜 이렇게 얘기할게. 시간 낭비 아닐까? 그 시간에 한 문제 더 푸는 게 낫지 않아? 그게 내 성적을 올려주는 거지. 그냥 내 마음에 위안받고 싶은 거지. 그 글을 왜 올리는데? 물론 그 글 올라가는 거에 또 많은 것들은 가짜일 수도 있어. 학생을 가장한 가짜 분들이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뭐 그럴듯하게 광고하는 이런 거일 확률도 상당히 높지만 어찌됐건 그걸 왜 올리는데? 여러분 질도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양이야. 양. 많이 풀어야 돼. 엄청 많이 풀어야 돼. 그거 안 하면 성적 안 올라.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영어도 탐구도 다 마찬가지. 질? 효율적인 거? 그래, 맞아. 중요하겠지.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탁탁탁 이게 좋고 나쁘고. 그러나 얘들아, 니네가 이미 고민하고 있는 컨텐츠는 전부 다 검증된 컨텐츠야. 인터넷 강의 얘기해보자. 야, 인터넷 강의, 뭐 인터넷 강사 그냥 막 되지 않아요. 알았어? 우리 메가스터디에 있는 선생님들 다 검증된 분들이고 이 안에 있는 컨텐츠 전부 다 아주 검증된 좋은 컨텐츠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정말 무의미한 얘기다. 정말 웃기는 얘기다. 진짜 웃기는 얘기. 나한테 맞는 거 잘 선택하면 돼. 자기한테 잘 들리는 강의가 있고 자기한테 잘 맞는 컨텐츠가 있어. 응? 그렇지 않아? 누구한테는 되게 좋대. 근데 나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한테는 별로였는데 나한테 너무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거거든. 그걸 어디 가가지고 물어본다고 되는 거니? 맛보기 강의 클릭해봐. 여기 보면 요즘 메가패스 다 볼 수 있잖아. 봐봐. 보면 딱 느껴져. 우와. 난 딱 맞는 것 같아. 된다니까. 반대로 막 좋대. 근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정확한 거야. 그걸 갖다가 여기저기다가도 뭐 좋나요? 어쨌나요? 해봐라. 알바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래 좋다. 나 이렇게 성적 올랐다. 뻥치고 앉아있지. 알겠어? 여러분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 그거 시간 낭비고 되게 아까운 시간 아니니? 그거 말고.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 여름방학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되게 비장한 각오들이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성적을 무진장 올려야지, 내가 대박을 쳐야지 근데 그 안에 양이 빠졌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미친 듯이 내가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그냥 공부와 씨름하고 내가 생각하고 혼자 막 한 문제를 갖다 놓고 3시간 이상씩 고민하고 이게 다 빠졌어. 그건 없어. 무슨 고민만 하고 있냐? 내가 방학 때 뭐 이 학원에 가고 저기에 가고 이 강의를 듣고 요걸 완강하고 딱딱딱딱 빵 요걸 풀고 저거 풀고 그럼 내가 1등급.
이런 이게 아주 효율적인가? 이게 아주 멋있나? 혹시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아? 질도 중요하지만 진짜 양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주변에 100점 받고 1등급 받는 애 한번 잘 봐봐. 진짜 커뮤니티에 있는 가짜들 말고 진짜 네 주변에 있는 진짜 100점짜리를 한번 잘 봐봐. 걔가 뭐 하나 한번 잘 봐봐. 걔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나 봐봐. 걔한테 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물어봐. 야 이 문제 좋으냐 저게 좋냐 그러면 걔는 둘 다 풀었거든. 다 걔는 다 풀었거든. 왜 그 생각을 못해? 양 많이 해야지 많이. 여러분 선생님이 메가캐스트를 잘 찍는데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찍는 메가캐스트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아. 선생님 메가캐스트 뭐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 너무 공감도 되고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래 그럼 선생님은 뭐 선생님이 이제 이번이 7년 차거든 온라인 강의 8년인가 7년인가 하여튼 뭐 7년인가 8년 차야. 선생님 뭐 처음에 딱 런칭하자부터 메가캐스트 막 엄청 잘 찍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럼 메가캐스트를 어떻게 찍었는지 알아? 엄청 많이 찍었어. 계속 찍었어. 그냥 생각나면 막 계속 찍었어. 요즘에 나보고 또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아니 어찌 그렇게 계속 찍어 올리니? 그냥 계속 찍어 올렸어. 많이 했다고. 엄청 많이 찍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어떤 메가캐스트는 그래. 애들이 별로야 이러지. 그러나 많이 찍다 보니까 어떤 메가캐스트는 대박이 나. 뭐 대박이 난다는 표현이 애들한테 진짜 감동도 주고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줘. 응? 조회수? 그래. 조회수라는 표현은 좀 웃을 것 같아. 많이 보니까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조회수보다 막 스크랩이라 그러나? 애들이 막 스크랩도 엄청 많이 하고. 많이 찍으니까. 양. 양이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만약에 메가캐스트 찍는데 내가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시기에 딱 이렇게 준비해서 이걸 딱 하면 애들이 그냥 딱딱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글쎄 뭐 그랬을 잘 됐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엔 그냥 생각을 하는 대로 지금 요 시기에 이것보다 지금도 딱 계속 내가 요즘에 애들이 나한테 상담 오는데 계속 내가 들은 생각이 야 뭐 선생님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계속 질만 너무 따지는 거야. 이게 효율적인가요? 뭐가 좋나요? 중요한 거 맞지만 거기 뭐가 빠졌냐면 양이 빠졌어.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엄청 많이 풀어야 돼. 알았어? 엄청 많이 풀어야 돼. 엄청 많이 해야 돼. 공부 시간이 그냥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무슨 어디 이런 뭐야 저기 그 게시판에 가서 선생님 이게 좋아요 나빠요 뭐 검색하고 고민하고 이거 알아볼 시간에 하나라도 더 푸는 게 그거 고민할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내가 막 해야지. 너무 많이 막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계속 공부하다 밥 먹을 시간도 막 부족하고 막. 그래서 밤에 끝나고 막 집에 갈 때 야 오늘 진짜 너무 많이 했네 막. 여러분 이거 얘기하니까 이제 공감하다.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본 적 있냐? 하루 종일.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자기 전까지 막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해봐라. 그럼 재밌는 얘기 해줄까? 설렁설렁 공부한 일주일 정도 한 공부량을 하루 만에 해내. 알어? 집중해서 제대로 공부하면 설렁설렁 내가 한 일주일 정도 했던 양을 하루 만에 해낸다고.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요. 핑계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얘기할 시간에 공부해야 돼. 자 이제 여름방학 들어갈 건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언제부터야? D- 며칠 뭐 7월 10 며칠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이런 거 뭐 금요일부터 여름방학 전부터 그 전까지는 뭐 하느냐? 그때부터 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상한 의식을 치러 막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한번 가봐서 막 쳐다보고 사진 찍고 막 어? 그냥 플래너를 짠대. 다 펴놓고 막 계획표 짜. 상담 막 여기저기 검색하고 뭐 요걸 끝내고 요때 이걸 끝내. 겨울에 그거 해봤잖아. 그게 되든 그 계획대로 되냐고. 근데 겨울부터 짰던 계획대로 생각해봐. 지금 뭐하고 있어야 돼? 모든 게 다 끝나 있어야 돼, 원래대로. 겨울에 여러분이 했던 대로 생각해봐. 개념이고 기출이고 다 끝나 있고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뭐 해야 돼? 막 킬러만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막 연락 풀어 제껴야 돼. 겨울에 짰던 계획대로면. 근데 그 계획대로 되냐고. 막상 공부를 해봐. 되니? 안 돼. 그렇게 안 돼. 뭘 끝냈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떤 단어는 되게 어려워. 어떤 단어는 되게 쉬워. 근데 무조건 하루에 몇 가지 끝내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계획표니. 그렇지 않아? 인강도 오늘 몇 강씩 듣지. 이것도 사실 되게 웃기는 거다. 왜? 어떤 강은 되게 쉬워. 듣고 나면 복습 시간 1시간도 안 걸려. 어떤 강의는 말이야. 복습 시간이 10시간 걸려.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아? 근데 그거를 뭐 딱딱딱 몇 개 이렇게 짠다고? 그럼 성적이 올라? 아니지.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 질. 아, 질이 아니라 미안. 양, 양. 알겠어? 양이 중요하다고, 양이. 내가 이번 방학 때 하루에 막 15시간, 20시간 하는 그런 데 경험을 해볼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내 자세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중요해.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 보면 항상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언제부터야?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딱 놓고 그 다음 뭐해? 그럼 딱 하면 갑자기 마음이 막 편안해. 공부하는 모습이 막 떠올라. 내가 막 그때부터. 그때부터 쫙 쉬어. 검색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계획 짜는 걸로 시간을 하루 이틀 보내. 하루 이틀이 뭐야? 일주일을 막 날려. 얘들아, 수능 보기 한 달 전쯤 돼봐. 일주일이면 막 너무 소중한 시간이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한대 하거든. 수능이 다가오면. 근데 그걸 막 날려? 그럼 안 되지. 지금부터. 지금 이 캐스트 딱 봤잖아. 지금 막 찔리는 사람들 있죠? 아, 맞다. 이런 사람들 있지? 이거 듣고 딱 끝난 다음에, 아, 맞다. 김성욱 캐스트 좋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았어? 그런 애들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돼. 이거 듣자마자 싫지만 끄고 바로 책을 딱 펴야 돼. 아, 선생님, 효율적인 소리 하지 말라고. 양을, 양, 양. 많이 해야 된다고.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성적 올라. 효율적으로만 해서 절대 성적 오르지 않아. 요거 끝내고 저거 끝내면 성적이 빵! 이런 거 없어. 알겠어? 기출문제집을 본다. 많이 봐야지. 많이 봐야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봐야지. 그래야 자기 있게 되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봐야지. 1등 하는 애들 100점 반지를 다 그렇게 봤어. 이미 그렇게 봤어. 늦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봐야지. 효율적인 뭐를 갖다 탁탁탁탁탁 그런 거 없다고. 알겠어요? 성적이 오르려면 내게 돼야 돼. 일단 강의만 듣고 절대 성적 오르지 않아. 강의 듣고 그 이상의 복습과 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걸 만들어내야 성적이 오르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알았어?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실 텐데 너무 효율적인 거, 질 좋은 거, 뭐가 좋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제 이 커리를 타다 이렇게 탁탁탁탁 이런 거 그만 좀 하시고, 어? 그만 좀 하시고 내 스스로 한번 내가 과연 수학하는데 내 수학을 과연 내가 올해 몇 시간이나 공부했나 한번 돌이켜봐라. 근데 몇 시간이나 내가 진짜 내 수학 공부를 내가 몇 시간을 했나? 강의 들은 시간 빼고. 내가 펜 잡고 내가 진짜 몇 시간 공부했나 한번 생각을 해봐. 알았어? 네, 오늘 좀 잔소리가 길었는데 화나지 않았죠? 아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알았어, 내 진심으로. 마음이 아파서 진짜 진심으로 내가 하는 얘기야. 그 이제 방학 시작할 건데 이번 여름방학 대박 쳐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이번 여름방학 끝나고 막 성적 9평 때 막 대박 쳐야 될 거 아니야. 응? 9평 때 대박 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 엄청 많이 해야 돼. 너무 공부해가지고 막 앞 잘 안 보이고 막 이래야 돼. 아, 진짜로. 너무 막 책 봐가지고 막 눈 잘 안 보이고 막 이 정도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되게 행복한 시간이야. 수능 끝나고 나면, 아,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데. 내가 백몇십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점수 이렇게 내 인생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이렇게 돼야지. 얼마나 이게 행복, 그때 가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데. 그 대학 탁 들어가.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막, 이거 힘들다. 한숨 쉬면서 퍽퍽 하면서, 뭐 좋은 거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고, 그거 아니야. 알았어? 수능 끝난 다음에 뭐 김성훈이 어땠다, 누가 어땠다, 이런 걸 알고 있고, 이게 안 되지. 그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거 좀 잔소리처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내 진심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니까, 이번 여름방학 열심히 합시다. 하여튼 결론은. 알았죠? 무진장 열심히 한번 합시다. 네, 진짜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름방학 끝나고 9평 딱 봤을 때 대박 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하여튼 포인트는 이거야. 양. 알았죠? 양. 양. 많이 하자. 엄청 많이 해야 된다.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지 효율적인 무슨 뭘 안 해서 안 오르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걸 절대로 꼭 기억할 거. 알았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도 대박 칠 거고 그 다음에 9평 진짜 잘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더. 끄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지금부터. 끄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았어? 알겠죠? 자, 끄고 지금부터. 오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